ACCC 아세토 코르사 9시즌 김기사 리그 2라운드 인제 지금 스타트 됩니다. 자, 브리까지 스타트가 되고, 자, 1그리드 그린모노 제이필 순서로 경기 시작이 됩니다. 초반에 자리 싸움 안쪽에 그린모노 바깥쪽에 제이필인데요. 이대로 안쪽 다시 라인 크로스 노리면서 제이필 순식간에 이글스킥이 코스 아웃. 뒤에 좀 사고? 아, 역시나 이글스킥님이 코스 아웃 하면서, 예, 세이프티카가 떴네요. 굉장히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 복귀하는 순위대로 그대로 정렬을 해주세요. 아, 결국 바로 세이프티카가 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이제 키유님이 조금 무리하면서 코스 아웃 한 게, 코스 아웃 하면서 복귀하면서 차가 미끌렸거든요. 예, 차도 어렵고, 예, 다음 라운드부터는 김기사류 같은 경우는 차가 변경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결과 일단 이번 라운드까지는 에보라 GTC 차량으로 하고, 다음 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요거보다 한 클래스 낮은, 같은 로터스 에보라인데 GX라고 또 한 그레이드 낮은 차량이 있거든요. 조금 운전하기 편한 그 차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김기사리고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초반에 지금 그린모노님과 제이필님의 배틀 하는 와중에 라인 크로스 굉장히 제이필님이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고, 제이필님이 추월하자마자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추월 성공했습니다. 제이필 그린모노 1등 2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등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루포 GTI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다는 루포 GTI, 하얀색 루포 GTI 소유자, 실제 소유자고요. 그래서 아이디도 루포 GTI. 이쁘게 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5등에 유닛장, 그리고 13등에서 6등에 우세, 그다음에 이글스 강, LSJ, 그다음에 윤, 그다음에 그랑프리, 그 에보나이즈, RPM,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죠? RPM님 앞인가요? 에보나이즈님 앞에 왔던 건가요? 1코너 지나고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세이프티가 있기 때문에 순위 유지해주세요. 세카적도 80k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PM님 지금 추월하시면 안됩니다. RPM님 지금 추월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이프티카 상황이거든요. RPM님이 지금 RPM님 때문에 지금 경기 좀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추월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추월하는 건 또 보일 수 있고 강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팀스피크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이프티카 상황이기 때문에 추월하시면 안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사고가 조금 있었네요. 지금 세이프카 소리를 못 듣고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 때문에 약간의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일단 정렬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세이프티 같은 상황에서 사실 그저께 김여사 리그 세이프티가 안 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김기사 리그는 역시나 안전운전하는 김여사 리그보다 나 이제 조금 탈줄 안다는 김기사리가 사고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탈줄 아니까 이게 또 사람이 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또 욕심에 욕심을 부르고요.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르고 사고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루포님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팀스피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또 요런 실수를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또 볼륨 조절을 하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세이프티카는 이번 랩에 들어가고 1코너까지 추월 금지입니다. 세이프티카는 이번 랩에 들어가고 1코너까지 추월 금지입니다. 일단 최하위는 영현 선수인가요? 지금 벌써 리타이어 한 차량들이 있네요. 그린 신호는 언제? 그린입니다. 자, 그린 신호 올라오면서 경기 재개가 됩니다. 일단 제이필님이 선두로 패스트 스트랩
기록을 하면서 선두로 치고 나가올 거예요. 그 2등에 그린모노, 3등에 마켓, 4등에 루포, 5등에 유닛짱, 우세 순서로 경기 진행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는 사고 없이 첫코너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사고 없이 깔끔하게 경기 재개가 됐습니다. 사고 없는데요. 자, 이번에 저도 사고에 한 표 했었는데 사고 없었습니다. 자, 인제 서킷. 아, 우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윤님과 배틀인데요. 이거 추월 각이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섰고요. 우세 코스아웃 했네요. 코스아웃 하면서 이거는 복귀 조심해야 되겠죠. 세카 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위가 3계단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또 코스아웃 했고요. 이거 좀 많이 말리는데요. 좀 RPM 이글스가 우세 완전 말립니다. 또 안쪽을 다 자리 또 내줘야 되죠. 역시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치명타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쏜님하고 막았어요. 이거 우세 오늘 완전 말리죠. 결국 16등으로 굉장히 순위 많이 쳐졌습니다. 지금 윙커님과 제인선 팀들은 리타이어 한 것 같거든요. 벌써부터 리타이어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안쪽으로 파고든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유닛짱 제이필님이 실수했나요? 그린모노, 마켈, 루포, LSJ, 유닛짱, 제이필 순서네요. 지금 제이필님 선두로 달리던 제이필님이 지금 어떻게 된거지? 지금 6등까지 쳐졌습니다. 지금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선두꺼 지금 그랑프리 코스아웃 했고요. 다시 복귀하고 미끌립니다. 날라가요 그랑프리. 유방님 앞에 사고 차량 있습니다. 역시 조심해야 되겠죠. 역시나 인제 트랙입니다. 자, 일단 사고 빠르게 복귀를 했고요. 다행히 차가 180도 스피드. 저 OCG 코스아웃 했고요. 오늘 차량과 트랙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 복귀하면서 강님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 자, 그 사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10등의 그랑프리네요. 트랙 사이드에 흰선이 없어서 이질감이 좀 있다. 에프스포츠 코스아웃. 지금 후미권은 뭐 사고, 후미권도 그렇고 중위권도 그렇고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코스아웃 한 차량들이. 지금 제이필님이 선두로 달리다가 순식간에 손해가 봤고요. 자, 지금 유닛짱부터 4등부터 또 이 그룹이 또 형성이 됩니다. 지금 4등의 유닛짱, 제이필, 그리고 윤, 에버나이즈, 키위까지 5대가 지금 또 줄줄이 또 사탕처럼 엮여가고 있고, 지금 LSJ 마켓, 지금 LSJ 추월 성공을 했네요. 야, 이게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마켓님 같은 경우는 마우스 유저고요. LS님, 그리고 참고로 2등과 3등, 지금 보시는 2등과 3등은 면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하셔야 될 게 차세대 유망주들이에요. 면허가 없어요, 이 두 명은. 그건 제가 확실히 100% 확신합니다. 예, 면허가 없는 차를 실차를 한 번도 실제로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이 두 명의 레이서가 시뮬을 엄청 잘합니다. 예. 연현님 앞에 사고 차량 있습니다. 지금 사고 유닛짱 사고 났어요. 4등 달리던 유닛짱 7등까지 쳐지고요. 오늘 약간 사고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이 이제 JPL 에보나이즈 순서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언제나 좀 위험성은 있는 게 넵튠 오늘 이타샤가 대체적으로 사고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보나이즈님 오늘 이타샤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하드하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네요. 카운터도 좋고. 에보나이즈 오늘 페이스 나쁘지 않습니다. 컨트롤 예사롭지 않아요. 오히려 제이필님이 실려 압도하는데 안쪽으로, 이거는 의아사고죠. 브레이킹이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앞차가 브레이킹인데 브레이킹 타이밍을 놓치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인쪽을 찔러봤었는데 그대로 사고 발생을 하네요. 1등 2등 거리차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 우리 지금 중위권도 그렇고 뭐 상위권도 그렇고 뭐 사고가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뭐죠? 아, 에보나이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실수. 아, 순위 10등까지. 아, 제가 이타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실수하고 말았다. 예. 말하는 순간 바로 실수가 있었고요. 와, 지금 2등, 3등은 배틀 엄청 치열한데요. 뭐 1등은 뭐 저 앞에 있고요. 어, 자, 지금 계속 2등, 3등 간에 마켓과 LSJ, 어, 미성년자 배틀이거든요. 야, 지금 뭐 차세대 유망주들이, 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마켓님 같은 경우는 마우스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자, 2등, 3등, 좀 뭐 인재, 카운터고 뭐 엄청납니다. 아, 학교 다닌다고 공부할 시간에 게임을, 게임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맞죠? 아, 그 좀 뒤따라가는 마켓도 만만치 않네요. 자, 바짝 붙어가는데요. 아, 조금 힘들어 보이죠? 요즘에 그린모노 너무 빨라요. 적수가 없어졌어요. 지금 뭐 레이서, 뭐 혼다, 누리 이 3인방이 요즘에 바쁘면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참여가 좀 저조하면서 단독 질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그린모노님이 차세대 정말 이제 심율계에 이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네 손가락이었는데 적어도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리고 실비아님도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바쁘셔가지고 참여가 좀 많이 줄어왔는데 영연 박았어요. 하필이면 이런 걸 좀 잡아내네요. 박았어요. 하필이면 돌리고 있는 와중에 사고 난 차량들이 발견이 됩니다. 경기 자체는 그 지난 시즌에 그 젠쿱 리그의 인재보다는 굉장히 조금 이제 난잡한, 그나마 굉장히 차이 난이도가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쉬운 차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 시즌 좀 미리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대충 좀 쉬운 차량으로 선택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으면서 좀 많이 이제 당황스러워하네요. 원래 방송 딜레이는 10초가량 있습니다. 실제 영상과 방송은, 예, 원래 한 10초 이상 딜레이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암만 인터넷이 뭐 광이고 뭐 좋아도 제가 전송을 하는 게 이 인터넷 서버로 들어가고 서버 들어간 게 다시 한번 이쪽으로 재전송을 될 때는 어느 정도 거치는 그게 있어서 이게 아프리카가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아프리카랑 다운팟이 그래도 빠른 편입니다. 또 뭐 트위치 같은 경우는 뭐 20초가량 더 딜레이가 되고요. 딜레이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딜레이 최대한 딜레이 없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송이 되고. 어, 지금 그 사이 또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어, 2등 3등이 지금 가장 핫합니다. 어, 레드웨 마켓과 블랙에, 블랙앤 레드웨 LSJ인데요. 어, 지금 둘 간에 지금 치열한 심리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디펜스를 잘해요. 디펜스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지금 마켓님이 쉽게 라인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압박을 통해서 지금 LSA한테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압박이, 압박 플레이가 지금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레코드 라인이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앞에서.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건 이 압박이 지금 통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실수 한 번, 브레이킹 한 번 미스만 나버리면 분명히 마켓님한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보다 거리 여기 격차 굉장히 많이 좁혀졌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코너만 잘 돌아 나간다면 이거는 무조건 사이드 바이 사이드 1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 코너에서 잘 돌아요. 근데
지금 LSJ님이 마지막 파이널 코너를 굉장히 잘 공략해 나가면서 사실 추월 포인트는 여기서 뭐 라인 크로스 노리거나 어쨌든 붙어 가야지 라인 크로스 노리고 뭐 할 수 있는데 딱 마지막 코너부터 여기 1번, 2번까지 헤어핀까지 코너 너무 좋아요. 2번까지 너무 코스가 간결하고 잘 타기 때문에 이제 마켓님 추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다른 코너에서 좀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월 포인트는 저 구간이거든요. 1코너 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붙긴 붙어도 아 이게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대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로의 이제 집중력 문제입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분명 여기 섹터 2 구간 2, 3 구간은 느리거든요. LSJ님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제 마켓님이 압박이 매서워요. 어 너 여기 느리지? 어 내가 틈만 보이면 나 무조건 찌를 거야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그 LSJ님도 여기는 추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또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라인 정확하게 막아내면서 마켓님이 쉽게 차를 옆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LSJ는 마우스 아닙니다. 힐입니다. 나 앞에 사고 있고요. 백마커 들어가는 사고가 이게 지금 변수가 됐어요. 야 여기서 크아 LSJ 아 지금 한 대는 봤는데 나머지 한 대는 보지 못하면서 아 이거 변수 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LSJ님이 자력으로 마켓님 잡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섹터 2, 3에서 마켓님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렇다는 거는 자력으로 지금 LSJ가 다시 마켓을 따라간다는 거 좀 힘들어 보입니다. 마켓님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는 한요. 아 이게 지금 역시나 이래서 레이스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섹터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과 첫 코너 두 번째 코너까지는 공략이 빠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타임보다 여기 테크니컬 코스에서 타임 로스가 더 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벌어집니다. 예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많이 벌어져요. 지금 마켓님의 아까 주행을 봤었을 때 굉장히 앞차가 굉장히 답답한 앞에 있는 차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마켓님이 뭐 거의 추월에 성공했다. 아 역시 백마커 사고를 어떻게 피하느냐가 이렇게 또 판가름 나는데요. 야 여기도 지금 백마커 지금 메탈포스 저 윤님이 손해봤기 때문에 여기도 제이플린 바로 붙어갔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기 제이필님 조금 실수했네요. 자 여기도 이제 윤대 제이필 지금 4등 5등 간에 또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맞죠. 2등 3등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랩타임이 점점 벌어질 겁니다. 뭐 그린모로님 우승은 뭐 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린모로님은 여기도 이제 영현도 백마커고요. 오늘 백마커도 굉장히 많네요. 예, 차량과 트랙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격차들이 좀 많이 나고 후미 선두권과 하위권 격차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하네요. 사고가 나면 좀 크게 나는 경향이 있는 또 서킷이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이번 라인 좋은데요. 뒷차 라인 좋았어요. 7등 8대 에버나이즈 대 유닛짱. 아 여기서 아 근데 컨택 아 여기서 야 요게 지금 에버나이즈 유닛짱 컨택 났거든요. 자 일단 에버나이즈님이 다시 앞으로 일단 진행합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앞차가 좀 미스 났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경기는 제기되고 뭐 뒤에 차량과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아직 신경 쓸 구간은 아닌데 메탈포스 또 사고 났는데요. 아 지금 루포님이 말렸네요. 이 사고에 에보나이즈 지나가고 유리짱 지나가고요. 아 지금 백마커 역시나 사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2등, 3등은 어마어마하게 격차 벌어졌고 4등, 5등 윤님과 제필님
그나마 좀 가깝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7등, 8등. 네, 9등이 키위님이고요. 에보나이즈 유닛장, 그 다음에 루포 GTI 이렇게 중위권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은 한 20분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리타이어 하는 차량이 또 많아서. 아, 여기서 유님 앞에 사고 촬영했습니다. 아, 저 LSJ님의 사고가.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LSJ 3등을 달린 LSJ 사고 나면서. 어, 지금 유님도 살짝 미끄러졌고요. 어,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3등권, 포디움권이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어, 지금 백마커에서 사고가 지금, 백마커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지금 경기가, 아! 여기서 또! 좀 무리하게 또 파고들었죠? 랩타임 손해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조금 이제, 경기가 이제 끝날 무렵쯤 되니까 많이 거칠어집니다. 자, 지금 윤대, 5등인 제이필. 이거 분명히 어떻게든 이제 한번 각이 나올 거거든요.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번에 백마커 사태로 인해서. 유님 차량이 지금 계속 언더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는 거는 제이필님한테 후반부 무조건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요. 예, 마우스로 움직여서, 예, 조작, 핸들링 하는 겁니다, 마우스로.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고, 그 대신 스로틀과 브레이크는 온오프 형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거 게이지, 그니까 마우스로 게이지 같은 걸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니까 내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핸들이 얼만큼 돌아가는지 게이지 조정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돌려서 쓰는 거죠. 그 마우스 설정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만큼 움직였을 때 이만큼 움직이겠다, 이 게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조정해서 나한테 맞는 거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옛날에 FPS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손목 터널 중 조심해야 됩니다. 아, 지금 3, 4, 5등 간의 배틀인데 지금 윤님 타이어가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윤님이 계속 타이어가 계속 언더가 나면서 조금씩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지금 두 바퀴 남은, 요거 돌면 두 바퀴 남았거든요. 두 바퀴도 남은 시점에서 이거 충분히 세 바퀴 남았나요? 아, 이거 돌면 세 바퀴 남았네요. 아, 13, 14, 15, 예. 지금 선두 14렙째고요. 지금 워낙 지금 그린모노님이 앞질러 갔기 때문에 요거 돌면 이분들은 딱 3바퀴 남은 겁니다. 14렙째. 요거 돌면 14렙째고요. 아, 뭐죠? 어? 어? 뭐죠? 차 세웠어요? 백투핏? 엉크? 아, 기름에. 아, LSJ 기름 엠고? 아, 갑자기 기름 엠고. 기름 앵고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아, 기름량을 제대로 조절 못해서 기름 앵고 3바퀴 남겨두고. 이게 뭔가요? 기름. 아, 연료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서 기름 앵고가 나면서 리타이어가. 다시 일단 나와서 달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백마커도 있게 하기 때문에 백도핏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달리시면 돼요. 예. 아, 기름 좀 넉넉하게 넣으시지. 갑자기 차를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기름이, 아, 연료량 때문에. 약간. 어차피 윤님과 제이필님은 꿀 빨았어요. 꿀을 그냥. 갑자기 차 한 대가 그냥 비켜주니까, 이거 뭐지? 안녕, 지나갔어요, 그냥. 이게, 어부지리죠, 이거는 뭐. 왜 그랬을까요, 기름? 예. 자기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닌데, 가상의 게임인데. 그거 뭐 0.0 몇 초 좀 빨라져 보려고 기름 좀 짜게, 예, 짠돌이네요. 예. 자, 어쨌든 포디움 배틀은 지금 윤님과 제이필님이 지금 배틀하게 됐고요. 여전히 지금 간격은 비슷해요. 지금 초반하고 계속 이제 이 간격 유지하고 있는데, 아, 쉽사리 제이필님도 이 트라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월 시도를.
RPM 1위 선두차하고 있습니다. 1코너 지난 다음에 광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안 되겠네요. 예, 필름도 힘들어 보입니다. 예. 한번 차가 뭐 슬립해주지 않는 이상 했는데 필름이 슬립했어요. 끝났네요. 경기 끝났어요. 아 이거 뭐 끝났죠. 끝났죠. 이거는 뭐 끝났습니다. 아 저 LSJ 아 3등에서 12등이네요. 더구나 백마커구요. 지금 루포님이 비켜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기름 앵고 나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백마커까지 돼버리고 야 비켜라. 선두권 차 나가신다 비켜라. 내 3등이었는데 아까 전만 해도 야 비켜. 아 지금 비킬 수밖에 없죠 이게. 아 진짜 눈물 납니다. 아 너무 깔끔하게 비켜줬어요. 그리고 또 근데 또 메탈 터졌어요. 아 메탈 터졌어요. 집중 안되죠. 집중 안되죠. 내 3등이었는데 지금 막 12등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아 집중 안되죠. 터질 수밖에 없죠. 이거 스킬 어디갑니까. 아 최고 스킬. 아 또 산 타러 가시는 분도 많아요. 마지막 바퀴 파이널 랩인데 아 지금 산 계속 탑니다. 야 이게 또 오늘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그린모노님도 한번 자빠지면 그린모노님 무조건 1등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빠지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이 서킷 자체가 한번 뭔가 사고 나서 뭐 산 위로 올라가거나 하다 보면 트랙이 갑자기 없는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바로 백투핏 되기 때문에 그 랩을 소화하지 않은 채로 백투핏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거의 백마커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면서 그린모노님이 거의 꼬리를 향해서 다 코너 하나 둘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RPM님 뒤에 또 선두차량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 남았고요. 와 압도적인 속도네요. 지금 라스트 38초대 기록하면서 뭐 다른 차량들을 압도적으로 그냥 추월하면서 오늘도 나홀로 레이스 최근에 노잼 그린모노. 아 영현님 또 어디 가죠? 아이고야 뭐 피트를 저렇게 들어갑니까? 아 마지막 코너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린모노님의 우승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되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피트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주 우세님도 지금 또 미끄러지고요. 이제 마켓님이 2등. 예, 산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레이스 하다가 갑자기 산의 전기를 마시고 싶다면서 느끼고 싶다면서 갑자기 산으로 사라지시는 분들이 속속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켓님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2등으로 피니시고요. 3등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제이필름 추월 성공했네요. 아 지금 윤님과 제이필 순위 바뀌었습니다. 결국 추월 성공했습니다. 제이필님이 이거 못 잡았네요. 그게 배틀 하신 게 아니라요. 백마커 분이 추월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백마커 때문에 추월이 일단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등에 에버나이즈, 6등에 GTI이고요 루포. 그 다음에 7등에 키위님. 아 지금 LSJ 3등 4등수인데 지금 12등이죠 백마커 때문에. LSJ는 한바퀴 더 돌으셔야 되고요. 눈물 나겠습니다. 그리고 8등에 유니짱, 9등에 그랑프리, 10등에 이글스강, 11등이 안보여요. 11등 우세. 우리 좀 후미권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선두권 꼬리는 했어도 아직까지 뭐 랩수가 좀 2랩 백마커도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F스포츠님 뭐 최하이고. 오늘 이렇게 해서 경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